자외선이 이제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양 자체는 노인의 피부가 더 얇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양이 흡수가 됩니다. 그렇지만 이러한 자외선에 의해서 비타민 D가 생합성되는 양은 젊은 사람에 비해서 나이 드신 분이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는데요. 이는 비타민 D를 만드는 공장 기능 자체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피부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